자, 반갑습니다. 자, 트러스의 정의입니다. 이제 2022년 5월 접어들었습니다. 자, 트러스란, 자, 두개 이상 직선 부재의 양단에, 직선 부재의 양단에 힌지, 즉, 힌지란 마찰이 없는 힌지로서 삼각형 형상으로 결합하여 만든 구조물입니다. 자, 두개 이상의 직선 부재의 양단을 마찰이 없는 힌지로 삼각형 형상으로 결합하여 만든 구조물. 자, 이렇다면 트러스 해법상 가정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이거 좀 집었는데 시험이 안 나오네. 가정사항. 선생님 생각이 좀 중요한데, 첫째, 모든 부재는 직선재이다. 직선재. 두 번, 각 부재는 마찰이 없는 힌지로 결합되어 있다. 세 번째, 외력은 절점에서만. 네 번째, 모든 외력의 작용선은 트러스와 동일 평면 내에 다섯 번째, 단면 내력은 축 방향 역만 존재한다. 어렵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재는 직선재, 마찰없는 힌지, 외력은 절점, 트러스와 동일 평면 내에, 단면 내력은 축방향.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트러스의 종류입니다. 자, 트러스의 종류. 트러스 종류. 그냥 사시면 됩니다. 와렌 트러스. 그리고 가운데에 모여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우스 트러스, 하우 트러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와렌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개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지만 또 이게 있어요. 반대로 된 거. 이런 식으로.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완전 반대죠. 이거는 프렛 트러스. 이세 종류만 하세요. 자, 와렛 지그재그 안쪽 하우 바깥쪽 트렛. 자, 지그재그 와렛 안으로 모이는 것 하우 바깥으로 한것 프렛.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정 트레스에서 트러스 정의. 두 개 이상의 직선 부채가 양단을 맞춰있는 힌지로 이루어진 상위적으로 결합하여 만든 구조. 해법상, 가정상. 모든 부채는 직선체. 맞춰있는 힌지. 외력은 절정 수반. 자유선은 동일평면. 다음날 추방형. 트러스 종류, 와래, 하우, 트랩.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러스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트러스 해법입니다. 자, 먼저 절점법. 자, 이거는 무조건 시그마 F X는 0, 시그마 F Y는 0. 이걸로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에 2kN, 여기는 6kN, 여기는 4kN입니다. 이거는 하나, 둘, 셋. 얼마? 총 6m. 6m. A, B, C, D, E일 경우. 높이는 4m. 자, 발력을 구하겠습니다. 1번. 발력. 시그마. M, D는 0. 시계방향 플러스. 여기에 RA가 있고 RB가 D가 있습니다. MD0이죠. 자, 그대로가 있습니다. 4. 이게 4, 3이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RA 곱하기 12 마이너스 2에 곱하기 얼마? 6, 4, 9 마이너스 4에 곱하기 얼마? 6 마이너스 6 곱하기 얼마? 4. 따라서 RA는 5kN입니다. 이게 5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FY는 0 플러스 올라갈 거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RD는 0. 따라서 RD는 7kN. 7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절정법입니다. 2번. 절정 A. 자, 이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세타. 아, 세타죠. 아래에는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D 1이면 이거는 D 1 코사인 세타.
D1 사인 세타. 지금 3, 4죠. 그럼 5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시그마 FY는 0 플러스 위로 올라간 거 얼마? 4 곱하기 맞죠? 얼마? 일단 플러스 5 플러스 D1 사인 세타는 0. 따라서 D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5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4 5 마이너스 4분의 25 맞습니까? 톤 F 킬로미터. 따라서 이거는 압축이 되겠죠. 다시 시그마 F Y는 0. 아, FX네, FX. 오른쪽 플러스. D1 코사인 세타. 플러스. 이게 지나겠죠? L1이. L1은 0. 따라서 L1은 마이너스 D1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25. 곱하기 5분의 3 플러스 4분의 15 킬로뉴턴 인자. 이해하시겠네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절점 A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점 B는 바로 나왔습니다. 절점 B D1이 있고요. 자, 이건 세타입니다. 2 킬로뉴턴. 또 D2입니다. 세타. 이거는 또 두 개 나눌 수 있겠죠. 얼마? 이거 U1이고요. D2 코사인 세타. 이거는 D2 사인 세타. 이거는 D1 사인 세타. 이거는 D1 코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는 아까 이거 얘기했죠? 3, 4, 5.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따라서, 잘 안 보이네. 미안합니다. 따라서, 시그마, FY는 0. 플러스. 올라가니까, 얼마? D1 사인 세타. 마이너스, 내려오죠. D2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나오죠? 사인 세타 얼마? D1 얼마? 자, D1은 4분의 15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4 마이너스 D2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4 따라서 3, 1, D2는
마이너스 4분의 15 킬로뉴턴. 3점, 아, 플러스, 플러스, 7, 5 킬로뉴턴. 인자이 됩니다. 알아둡시다. 시그마 fx는 0. 올저 플러스 d1 코사인 세타 d2 코사인 세타 플러스 u1은 0. u1 다 나와있죠? 얼마? 마이너스 6 킬로뉴턴 압축이 되어있습니다. 자, 절전 부분 어떻게 시그마 fx 시그마 fy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트러스 배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트러스 정의 가정상황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 다음에 절전법에 있어서 먼저 반력을 구해놓고 난 다음에 a 이거랑 이 두 개를 가지고 절전 B 이거와 이거 두 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내일도 2022년 안 병행했습니다. The best nothing. 감사합니다.